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일단 지난번에 록비 신전을 깼고요.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의 가면을 더 모아야 돼요. 지금 생각나는 게 폭탄 가면이 하나 있고 우체부 가면, 나머지 두 개는 뭘까요? 하긴 개구리 가면도 하나 있으니까 하나, 둘, 세 개. 하나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그 어디지? 설산으로 가서 우리 가면을 얻어볼까요? 목숨줄 하나 챙겼고요. 화살이 없구나. 일단 이쪽에 고론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대로 안 봤거든요. 이 고론이 개구리 가면을 쓰고 있어요. 한마디로 저 고론을 구해주면 가면을 주겠죠. 가리나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들어가려고 진짜 삽질을 했는데 이게 답이었어요. 이제서야 깨달았다니. 나뭇가지가 있다. 자장가 생각이 안 나네요. 오른쪽 왼쪽, A 오른쪽 왼쪽, 오른쪽 A. 아이고. 고론의 자장가를 불러줬습니다. 생겼고요. 나가서 이 허로떼 불에 다 붙여줄 겁니다.
그러지 마. 그리고 메인. 됐다. 역시 토끼 가면 짱이죠. 그러면은 고런 가면 쓰고요. 야숨에도 한번 나오고 안했네. 고로네 주식 고기돌이죠. 말아보기가 제일 맛있어 보이긴 한데 그렇다고 돌을 먹고 싶진 않습니다. 해서 갖다 줘야 되나? 개구리 앞 장단까지 다 하기에는 너무 귀찮기 때문에 그거는 계획이 없고요. 성공했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남았죠. 시간 느리게 한 거 일단 풀겠습니다. 그냥 풀어놓고 올 걸. 돌아가죠. 얻으려면은 안주 이벤트를
거의 끝까지 해놔야 돼서. 아, 그러고 보니까 홀레에 가면을 얻고서 쓰질 않았던 것 같은데. 홀레에 가면 한번 써볼게요. 회의가 끝납니다. 고맙다고 하시네요. 하트 조각이 있죠. 사콘이 도둑질하는 거를 막으면 주셨던 것 같은데. 2시가 됐으니까 배달부가 왔겠네요. 한참 대화하고 있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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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셨다. 예약했다고 하죠. 링크. 요새가 생겼습니다. 이제 저녁 때도 들어올 수 있어요. 11시 반이라고 얘기하고 12시에 내려오시는 친절하고 보여주실 개구리 이벤트나 좀 볼까요? 여기 상인이 오는데. 못 보던 물이 궁금하긴 하네요. 지난번에 열쇠였고 밖에서 주무시긴 했거든요. 밖에서 자게 된 이유를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화 안 해. 아, 이름이 링크네요. 링크 고로로 예약하신 분인 것 같은데. 전에 바닷가에 스테츄라 맞나? 거미하우스 갔었는데 보상을 못 얻었거든요. 26분도 받았고. 거긴 한번 다시 깨보죠.
목장 길은 뚫어놨는데 철야에 가면 들려면은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봐야 하는 거니까. 일단 이쪽. 범위 없으면 다시 깨보자. 6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저 두 마리는 돌아올 때 깨면 되고, 옥샷 필요하고, 불안 필요하고. 또 혹시 모르니까 시간을 좀 느리게 하게 할까요? 지난번에 깰 때 마지막 날이었나? 그때 깨가지고 보상이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냥 보이니까 잡은 거고요. 다니는 거미가 있을 텐데. 안 보이네요. 여기 지나가고 있다.
조금 가까이 와서 한 마리 더 잡았습니다. 여섯 마리. 저기 한 마리 왔다 갔다 하는데. 보이진 않고 있어요. 이거 치우면 되나? 밀리는 걸 보니 이쪽인 것 같아요. 이쪽은 털은 것 같고, 거미줄 지금 보이는 대로 다 잡고 있습니다. 여기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이쪽에도 몇 마리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이 가면 위로 올라올 때 잡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저기 위에 그 위치였나? 조금만 더 하자. 또 한 마리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딘가에 항아리에 한 마리 있었는데. 아닌데를 계속 때리고 있어요. 여기 한 마리 나와라. 다음에 여기 불 태우고
돌아섰습니다. 여기였던 것 같은데 각도가 안 맞아서 안 되겠다. 소리는 나고 있는데 어디지? 나왔다. 18마리 아직도 있나 보네. 천장 쪽인 것 같긴 한데 벌써 10시에요. 아, 옆에 있구나. 아직도 소리가 나는 게 요 뒤쪽에 있나? 아, 저기 올라갈 수 있네요. 나왔다. 23마리. 냉차가 웨이스미즈로니 지금 치우고 있고요. 천장에 또 거미줄. 아, 저거는 코론으로 저번에 떨궜던 것 같아요. 올라오겠었나? 세 마리.
여기가 로프터 시작하던가. 조각이었죠. 참 괜히 화살 쓰고. 시간만 잡아먹었네. 항아리가 의심스러워서 잡았는데 없어서 안 열어봤던 냉장고 하나 깠고요. 틈인 것 같은데. 아, 저기 있다. 이제 나가기 전에 한 마리. 근데 지금 첫날 12시라서 아이고, 안주 이벤트도 있는데 참. 안주 갔겠다. 어떡하지? 시간이 빠듯하네요. 다 얻었고요. 오, 거인의 지갑 얻었습니다. 자, 빨리 마을로 가보죠. 기다려줘. 이 정도는 기다려주겠죠? 어, 다행이다. 있어야 되는데. 첫날이 아닌가? 둘째 날인가? 아니면 벌써 끝났나? 이벤트가?
1시간이라 12시였나 본데요. 이런 홍련까지 같이 하려고 했는데 별 수 없죠. 아, 안주랑 겹쳐서 할 수가 없었네요 결국. 그러면은 일단 변진아 집어넣죠. 일단 오늘 할 거 없으니까 둘째 날로 넘길게요. 우유 배달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둘째 날 됐고요. 3시까지 뭐 하죠? 3시까지 할 게 있나? 이 위쪽에 보물상자가 있다고 나오긴 하는데 여기 데크 아저씨랑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지금 얻을 수 있는 게 호스텔, 그 다음에 호스텔밖에 없나? 우편부 가면 하나 얻으려고. 3위치를 다 써야 되나? 풍력까지 하고 싶었는데 안 되네. 아, 할머니 먼저 도와주고 안주한테 갔으면 둘 다 얻을 수 있을 뻔했네요. 뭐가 됐든 다음 차수까지는 가야 될 것 같으니까. 그건 또 좀 아쉽긴 한데 할머니한테 가도 시간 보내주나. 근데 지금 새벽이라 안 해주실 것 같긴 한데. 2시간만 떼어주면 안 되나요? 오, 된다. 8시가 됐고요.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게 할머니한테 잠을 안 자고 끝까지 얘기를 듣는 방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12시까지 무사히 지나갔고요. 자, 이제 2시가 되겠죠. 할머니한테 얘기를 끝까지 듣는 게 밤샘 할 수 있는 철의 가면이었나? 아, 그러면은
그것까지 얻게 되면 가면은 다 얻게 되는 거긴 하겠네. 여기 캐로가 있으니 캐로 얻은 가면을 써보자. 쓰고 여기다가 나오네. 들어왔으니까 됐어요. 그러면은 셋째 날로 불러도 되겠다. 4시쯤 돌아왔던가요? 지루해. 느리게 났었나? 느리게 한 거구나. 빨리 들어오겠죠? 돌아오셨다. 한 시간 동안 편지 읽고 왔나 봐요. 자, 웃는 얼굴 이벤트 사콘을 잡았으면 카페이가 안 떠났겠네요. 떠나면서 가면이랑 편지를 놓고 가는 거니까 일단 둘째 날 지금 할 수 있는 게 끝났기 때문에 셋째 날로 돌리겠습니다. 저녁이 되겠죠. 한 번 더. 그러면은 셋째 날 아침. 되네. 조건이 있었나? 셋째 날 저녁이 됐습니다. 편지를 받으러 가고 있어요. 장구라비 아저씨
나한테 샀었나? 건나가. 누나 다시 얘기해보죠. 늪으로 돌아가는 거야. 지금 할 생각이 없어서. 마지막 편지를 우편부한테 갖다 주는 거였나? 우체통에 넣는 거였나? 가물가물하니까 직접 갖다 줘보죠. 주는 거 만나보네. 그러고 보니까 안주에 목걸이를 안 줘서 안주가 떠났을 거거든요. 갈아입을 게 없는데 커튼까지 치시지. 불쌍한 카페. 로마니 목장은 아니고 웬일로 빠르지? 여기 들어와 있으면 편지를 배달하겠죠. 대화 하나 들어볼까요? 야! 야! 뭔가 마지막에 명령이에요. 나라 들어주시네요. 나가기 전에 잡아야 될 텐데. 자, 배달부 모자를 얻었습니다. 엄청 좋아서 뛰어가시네요. 가게를 한번 가보죠. 어차피 10시쯤 열었던 것 같은데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9시라 좀만 기다려야 됩니다. 할 게 없으니 답답하네요. 날은 거미집이라도 털었는데. 할 게 없나 본데. 이런. 일단 이번은 가면 3개인가 없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첫날로 돌아갈 거니까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